면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머리 시작하면 좋을 라고 치시면 그냥 이제 날이 하나에 몇십 원 정도 하는데 그럼 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해? 일단은 제일 먼저 아닐까. 바보들은 왜 다 문신이 있나요? 그냥 일발이 안 좋아. 안녕하세요, 서한바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Q&A 콘텐츠 찍을 건데 DM이랑 이런 데서 이제 질문 받았던 거를 토대로 오늘은 혼자 좀 이런 질문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의견을 얘기를 드리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하필 이 친구가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는 쉬는 날인데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강혁이라는 인턴 주니어 가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굳이 뭐를 하겠다고 와가지고 기어이 영상을 함께 하게 됐네요. 주건이 박건이 너의 생각도 궁금하다. 지금 몇 개월 됐죠? 일하시는 제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일한 지. 아, 이제 빗자루 이제 쓰는 방향 조금 이제 알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이제 쓰레기 어디다 버리는지도 알고. 그래서 먼저 처음에 유튜브로 받았던 댓글이랑 내용들인데 평소에 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진로 상담에 대한 고민이랑 그리고 제가 쓰는 도구 그리고 제가 평소에 뭐 즐겨 차는 시계, 액세서리, 옷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헤아에서 애프터쉐이브 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헤아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JS 슬론이라는 제품에 있는 스플래시 제품이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향이 그렇게 너무 강하지도 않고 이게 남녀노소 여자가 써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여자가 쓰기엔 좀 근데 좀 달달한 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1947 얘기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동의하거든요. 향이 되게 좋아요. 달콤하고 고급져서 좋아요. 그리고 약간 맡았을 때 좋은 냄새가 나긴 하는데 뭐지? 이거 향수는 아닌데? 약간 네. 이렇게 좀 제이슨은 1947 제 영상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긴 합니다. 그게 뭐 재고가 제일 많아서 등장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팬티 무슨 색인가요? 제가 사실 모자 쓰는 이유는 일할 때 뉴스보이 캡이나 그런 걸 쓰는 이유가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머리를 항상 직업 특성상 예쁘게 만지고 일을 하고 그래야 그게 고객님을 응대하고 맞이하는 거에 참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지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만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머리를 못 자를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이발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촬영은 했으니까 지금 포마드를 엄청 많이 발라놓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머리를 못 자르거나 했을 때는 사실 모자를 쓰긴 해요. 근데 여기 분위기나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 맞이할 때 너무 스포티한 모자를 쓰는 건 좀 그래가지고 뭐 페도라 아니면 그냥 뉴스보이 캡으로 패션을 어느 정도 맞추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자는 일할 때는 평소에 그렇게 쓰는데 쉬는 날에는 전 정말 다양하게 쓰긴 해요. 선호하는 브랜드는 클래식 브랜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브랜드 과하게 노출되지 노출되는 거 싫고 리바이스. 과하게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잘 안 입는 건데 오늘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입은 거긴 한데 좀 로고티 많이 안 나는 거 그리고 좀 원단이 좋은 거 일할 때 항상 거의 사복을 입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는 팔, 어깨, 등 이런 거에 좀 걸리지 않게 제가 입은 셔츠 같은 거 영상에서 보면 어깨나 이런 데 좀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셔링이라고 하면은 여기 좀 이렇게 주름이라 그러죠. 그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활동 범위나 반경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일반 회사원들이나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멋을 부렸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도 안 한 걸 입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시계 같은 경우는 요즘 오늘 찬 건데 세이코 빈티지 시계 좋아합니다. 이거 미키마우스 그림 있어가지고 저는 애플워치 별로 안 좋아해요. 애플워치 왜 싫어하냐면 다 똑같이 차고 있으니까. 아 우리 효승이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중학교 때 제 손님이에요. 면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염 많은 사람으로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 머리 시작하면 좋아요. 피부가 되게 아직 애기 피부야. 아직 애기 피부면 사실 이제 시중에 파는 질레트 면도기들은 날이 여러 개라 한국인들이 쓰기에는 좀 피부에 너무 데미지가 많이 가서 몇 중날 네.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전 면도기라고 치시면 이제 날을 일회용으로 갈아서 끼는 게 있는데
그게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안전면도기 제품입니다. 아, 일회용으로 낄 수 있어도 좋고 안전면도기여서 그렇게 상처나 피부에 데미지가 없다. 네, 자극적이지 않아요. 가격대는 괜찮아요? 가격대도 안 비싸가지고 그냥 이제 날이 하나에 몇십 원 정도 하는데 대용량으로 사면은 뽕을 뽑을 수 있다. 그럼 진짜 그거 써요 실제로? 네. 괜찮다. 저도 이렇게 답변할 생각 아니었는데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아, 사실 제가 수영 컨텐츠랑 많이 하긴 하는데 수염 있는 게 안 어울려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끔하게 하거든요. 근데 또 수염 있는 친구의 또 얘기를 또 들으니까 더 좀 신뢰가 가네요. 네. 이거는 자, 직모인 사람들은 파마를 하면은 해결은 되는데 금방 풀린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마를 자주 해야겠죠. 네, 사실 답이 그렇게, 사실 그거는 가장 1차원적인 얘기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옆에가 붕 뜬다고 하셨으니까 그 파마가 다운펌이라고 저는 가정 지을게요. 직모가 다운펌을 강하게 하려면 직모인 머리를 최대한 힘을 빼줘야 돼요. 그 힘을 빼주려면 커트를 할 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뿌리 쪽은 힘이 가장 강할 거 아니에요. 점점점 길어질수록 끝이 힘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옆에 머리는 짧으니까 그 구간이 얼마 길지가 않아서 계속 빳빳하게 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짧은 거를 3분의 1, 3분의 2를 커트를 할 때 쪼개서 그 끝부분을 가볍게 쳐줘야 돼요. 뿌리 쪽에는 적당히 쳐주고, 그랬을 때 다운펌의 지속력은 확실히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담당하고 있는 바버나 디자이너 분께서 신경을 써줘서 좀 강한 약을 누른다던가, 근데 혹시나 피부에 데미지가 가는 게 싫으면은 좀 부드럽게 컨트롤을 해서 한다던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는 해야 돼요. 숨을 죽이고 나서 내가 평소에 머리를 드라이기로 눌린다던가, 제품을 조금 더 쓴다던가, 시간적인 투자 뭐 아니면 수고스러운 그런 디테일함 내가 좀 안고 가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지, 다운펌 했으니까 오래 가겠지 하고 다운펌 세게 빡 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또 아 난 직모니까 거봐 고마 빨리 뜨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미 스트레스. 이거는 접근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했을 때의 장점은 처음에 세게 안 붙은 느낌이 있겠지만 시가 지나서 옆머리가 뜨면은 덜 표시나거든요. 그리고 약기운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드라이기나 제품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신기한데 나이가 먹으면 힘이 빠져요 머리. 탈모의 머리카락에 힘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러워져서 지금 이제 머리 만지기 편하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저도 느끼는 게, 고등학생 때에 비해서 저도 그때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지금 훨씬 더 만지기 수월해졌다. 그걸 느낍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25살인 지금이 편하다. 네. 뭐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머리가 얇은 편이시면 외투하거나 무게감이 있는 제품을 쓰면 머리가 뭉쳐지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양을 줄이시면 돼요. 보통 양에 대한 조절은 별로 안 하시거든요. 제품을 선택하는데 초이스를 했으면 그거를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매트한 걸 쓰시는 게 너무 지겨운데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덜 퍼보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곱게 비벼서 만져도 충분할 것 같고, 매트한 걸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코파세틱의 페이스트라던가 아니면 제이스 슬론의 매트크림, 그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트한 거의 단점은 고정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매트함을 하루 종일 유지하고 싶으시면 스프레이를 뿌리시면 되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싶은데 어떤 스프레이를 쓸지 모르겠다면 얇은 모발이라고 하셨으니까 매트한 제품에는 가스 스프레이 쓰는 게 낫습니다. 가스 스프레이는 입자가 더 곱고 가늘기 때문에 머리의 무게감을 좀 덜 줘요. 네. 면도기 같은 경우는 패더 면도기, 사실 지금 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 빨간색, 주황색, 까만색은 많은데 이거는 사실 한국에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이 자체에 무게감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면도를 할 때 내 손에 힘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면도를 할 때 이거에 흘러가는 방향 그대로 힘을 빼고 밀었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밀리고, 이 날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이 완만한 여기 각도, 이 몸에서 여기서 날까지 떨어지는 이 각도가 피부에 안착돼서 밀었을 때 이질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얼굴에 굴곡이 있잖아요. 이 굴곡을 얘가 계속 완만하게 타줘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클리퍼는 제일 아래
제일 좋은 게 모터가 센데 조용해서 좋아요. 제가 그전엔 하도 미국 클리퍼들을 많이 써서 그런지, 물론 그것만의 장점이 있죠. 파워도 더 세고 페이드 낼 때도 더 좀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섬세하고 조용한 거에 좀 빠져 있기는 해요. 또 마침 혁이가 있어서 잔소리가 아니다. 이건 정말 잔소리가 아니고. 그럼 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해? 일단은 인사가 제일 먼저 아닐까. 왜냐면 들어오셨을 때 스타트가 좋으신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청소하면 돼, 고객인데 친절하게 말하면 돼, 내가 자르는 기술,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연습하고 연마하고 고민하면 스킬은 늘게 돼 있어. 그런 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비언어적 서비스라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손님이 나랑 같이 있는 이 공간에서 서비스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비언어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나는 헤어바버샵에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구두를 신고 일을 해요. 근데 내가 구두를 신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 헤어바버샵에 어울려서, 그리고 나무 바닥 소리와 내가 신고 다니는 굽 소리가 너무 클래식하고 그게 가위 소리처럼 고객님들한테 너무 기분 좋게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신었고, 세 번째가 고객님한테 대하는 내 애티튜드의 태도를 보여드린 거고, 하나하나 모이면 그게 진짜 다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값어치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가치가 되는 거고, 그 금액이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고, 그게 쌓이다 보면 객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냥 그런 게 하나하나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임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타투는 취향 차이지 바버라서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옆에 계시는 선생님도 문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버들이 왜 문신이 많냐면, 이렇게 네덜란드 소울음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게 문화였어요. 바버 문화에 타투가 문화였고, 그걸 같이 접목돼서 하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해외 바버들은 더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담배, 타투, 그런 수염, 위스키. 위스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타투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가 이거를 왜 여기다가 했는지.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만들어준 몸에 아무 이유 없이 도화지처럼 낙서를 해. 그냥 유행처럼.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 예쁘고 귀여워 보일 수 있는데 좀 스토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적어도 내 몸에다가 새겨버릴 거면. 멋있을 때도 있어. 멋있어 보일 때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인 거지 난.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지 알지? 사실 저도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온다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걸 잘 버텨내고 성장할 수 있을까? 힘들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험담으로 얘기를 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샵에서 블로그 작업을 하고 모델 작업 뭐 그런 게 활발할 때가 아니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머리 사진 찍고 그거 막 블로그 포스팅하고, 그런 것도 사실 서투니까 블로그 한번 올리는데 막 3시간, 4시간. 그래서 하루에 그거 올리는 거로, 아 오늘 하루 포스팅했다. 그래서 블로그 올리고, 그리고 퇴근하면 논현동에 드라이샵 새벽까지 하는데 가가지고 하고. 대신 내 신조가 있었어. 아무리 돈이 떨어지고 수입이 부족해도 이 일과 관련된 일을 하자. 그것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또 연으로 소개를 돼서 스튜디오 광고 이런 촬영 아르바이트 계속 나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블로그에 올렸지. 그거 보고 왔던 손님들도 있겠지만 그게 많진 않아.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결국 내가 헤어바브샵을 오게 된 이유가 내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오셨었어. 왜냐면 친구들을 올렸다고 그랬잖아. 여자보다 남자친구가 많았겠지. 그러니까 남자 머리를 올렸고, 결국 그게 헤어바버샵까지 오게 됐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나를 인정해야 돼. 아,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이 한간 시간에 이거를 준비해야겠구나. 왜? 난 디자이너고 난 바보니까. 책임감이 따르는 거지.
아무튼 나와줘서 고맙고 마무리할게요. Q&A 컨텐츠 이거 종종 할 거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좀 말씀 주세요. 그냥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정답을 드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좀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는 컨텐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